von Kunstler.실점을 좀 안 했으면 좀 후반전에 좀 더 나을 수 있었는데 전반전에 실점하는 바람에 후반에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부담을 가졌던 게 네, 후반전에 경기 밸런스가 좀 깨졌던 것 같습니다. 뭐 다시 일주일 문제점 보완해서 다음 경기 네, 잘 준비하겠습니다. 네, 저 정상호 선수를 보고 그 인위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선수들한테 인위적으로 성훈이를 보고 한 건 아니었고요. 볼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제 성훈이한테 킥을 해서 공격을 했는데 미드필드를 좀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. 상대 공격수들이 첫 번째 실점 때도 공간으로 들어오는 부분에서 좀 마크가 좀 소홀했고요. 그 다음에 미드필드에서 주고 움직이는 제 3자 선수들을 너무 쉽게 놓쳐가지고 미드필드 플레이에서 좀 상대한테 밀린 게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뭐 주중에 그래도 그래서 저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에 대한 부분을 훈련을 좀 집중적으로 했는데 네, 오늘도 뭐 그런 부분에서 또 문제가 나타났고 두 번째 그 실점 장면도 그렇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집중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뭐 먼저 홈 개막전인데 뭐 날씨도 좋았고 또 선수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홈에서 개막전을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뭐 두 경기 외실 포함해서 세 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좋은 모습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뭐 오늘은 좋습니다. 오늘은 좋은데 또 이게 언제든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완을 해야 되고 뭐 고멜 선수나 조찬호 선수나 득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고 박성호 선수도 나름 뭐 골을 넣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뭐 득점에 실패했는데 용기 잃지 않고 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금방 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. 어느 특정 선수 뭐 작년도 그렇고 어느 특정 선수한테 그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뭐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유기적인 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수든 찬스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찬스 대비해서 얼마만큼 결정력을 높이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뭐 결정력을 높이는 것만큼 축구에서 어려운 건 없죠. 네,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훈련이나 미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니 원래 김대호 선수가 좋기 때문에 뭐 박희태 선수가 나갈 때하고 김대호 선수가 나갈 때하고 좀 조금 이렇게 그 세트피스 장면에서 좀 변화는 있고요. 네, 어제도 그 선수에 대한 우리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연습을 조금 했고 감독이 뭐 마음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? 갔다 오면 또 수원전이고 군대전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경기고 우리가 동계훈련 때 그 잘 소화했던 우리 백업 선수들의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 경기가 될 것 같고요. 그 부분과 또 승리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러 분주도록 하겠습니다. 전북전을 분석을 했을 때 후반전에 상대가 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그 변수적인 변화를 줄 것이고 또 전술적인 변화를 줌으로써 해서 우리한테는 더 훨씬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충분히 예상했던 거고 다르게 주문한 건 없고요. 네. 조금 더 우리가 볼 소유나 여러 가지 공격 지역에서의 어떤 그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가 전반에 좀 많이 끊겼는데
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자고 얘기를 했었고, 그 부분에서 선수들이 잘 따라주고, 뭐, 골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, 그런데 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.